조선시대의 가구가 그 성리학을 추구하는 선비들이 너무 화려함을 드러내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미불로 화이불치 같은 그런 정신을 담아서 전통목가구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전통목가구의 외형만을 살리는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까지 살리고자 노력하는 목수이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의 작품명은 4층 책가평 책장입니다. 원래는 조선시대에 그 서고에서 사랑바구니로 움직이거나 선비가 멀리 원행을 갈 때 몇 권의 책을 넣어서 이동하던 수단으로 쓰던 건데요. 그것을 지금 현대생활에 맞게 4층으로 이렇게 16개를 쌓아서 책장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현대생활에 어떤 용도로 생각하면서 디자인한 것이냐면 4인 가족이 각각의 그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한 가족이 한 라인씩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밑에 아래서 두 번째 층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서랍을 넣어서, 원래 책갑에는 서랍이 없는데요. 서랍을 넣어서 중요한 물건을 수납하도록 디자인된 가구입니다. 저희 현재 다식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 문물에 밀려서 아주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작품한 것들이 전부 다 과일, 사과, 감 이런 천연의 재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강한 우리가 일상적인 먹거리가 되면서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함께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작품 이름은 눈꽃입니다. 눈꽃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 일상적으로 먹는 먹거리들, 무, 뭐 감자,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겨울꽃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식을 해먹었던 이유가 제철 과일이 부족하고 이럴 때 한겨울 내내 신선한 과일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전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조금의 더 모양이나 이런 천연 색소를 가미해서 꽃 모양으로 해서 겨울에도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국대에서 전통 복식 전문을 궁중 복식을 전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여러 가지 복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복식을 또 만들어야 되는 저희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한복을 제작을 하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서양 복식에 맞춰서 뭐 이브닝 드레스나 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적에 맞게끔 그 드레스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수들 자체가 가장 축복받을 때 그때 입는 자수에 대한 의미를 담아 있는 여러 가지 자수들이 있어야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성류문양도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 문양도 있고 봉황 문양도 있고 블루초라는 문양도 있고 복숭아도 있어요. 원앙이랑 이렇게 보시면 봉황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수를 나와진 내용들이 있어요.